우리 소리내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뉴턴은 했지만 네, 자기 귀에 들리도록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네, 자주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더 사랑이 깊어지고 예, 또 사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왜 하는가? 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 사랑의 백배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이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3.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 있을 때 그의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다행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월요일날 저녁에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 참으로 인터넷이지만은 주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심령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심령이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의 눈이 뜨이고 또 이전에게 참으로 은혜 후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를 돕고 함께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들이 참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모저모로 참으로 11조와 감사금과 선교헌금과 여러가지 난민헌금 아버지 이 헌금들을 참으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바치는 모든 손길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백배를 수확하고 또 재물의 챙기기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참으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마침내 국제적인 세계적인 예수의 벌이 되어서 아버지의 비전대로 쓰임받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한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참으로 주께서 예배하신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어제 다 위트니스 대부분 위트니스 하셨겠지만 그 스티브 사장님 집에 합동 예배 이렇게 드리는 장면들이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수가 많아서 보다도 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김교혁 선교사님 또 전성호 목사님 모시고 또 거기다가 또 하여튼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새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감동을 사진을 보고 이렇게 돌려서 누가 우리 김영준 사장이 잘 찍었는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정말 되게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KPM에 우리를 좀 더 그 사업 현장과 우리 일터 현장에 더 가서 말씀대로 사는 더 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어를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 되게 거부감 느껴요. 자기들은 장로가 누군지 집사가 누군지 뭐 되게 모르는 단어들을 쓸 때 거기서부터 이게 거리감을 느끼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 레바논 거기 지금 그 크리스천 CEO 스쿨 그 자원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인터뷰하면서 제가 꼭 공통적으로 묻는 말이 언제 예수 믿었느냐 또 왜 이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배우려고 하느냐 그 두 가지는 꼭 잊지 않고 물어보는데 언제 예수 믿었느냐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그 감동적인 비슷한 간증을 할 때 그 간증 내용은 지금 레바논 그 CEO스쿨 반장으로 택한 엘리라는 아주 그 자기 부인은 꽤 큰 무역회사를 하고 자기는 그 정부에서도 일하면서 또 사업을 하는 그 엘리라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 말이 1년 전에 되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사교성이 좋아서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이 지금 거의 반에 온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그 엘리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그 엘리가 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도 좀 궁금하다. 그랬더니 엘리가 오 그러면 우리 지하들 만나면 된다. 그래서 그 물론 그 지하들 목사님인데 가서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지하도 목사님이 지금 매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저는 막 되게 사실 흥분됐어요. 와, 이런 보배들이 어딨나. 근데 그 가장 감동스러웠던 게 현장에서 자기들 친분 관계 친구들 현장에서 살면서 뭔가 변했다. 뭐가 이렇게 달라? 막 이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참된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승천 독일말로 크라이스토 힘멜파르트 그 하늘로 올라가신 독일 가면 그 올라가신 그 날도 휴일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1984년에 독일에 갔는데 그걸 모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휴일인 거예요. 휴일 덕분에 물론 차를 빌려가지고 스위스까지 그냥 여행은 잘했지만 우리가 몇주 전에 이제 사도행전 1장 처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은 그 승천하신 그날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는 우리는 다 알죠. 그 10일 동안의 일이 10일 동안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야 돼요. 근데 성장할 때 어떤 앵글로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어떤 앵글로 성장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교회에 수백 명씩 모시고 이렇게 가르칠 때 그것은 학교와 같다, 학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접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런 학교와 같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실제 삶을 통해서 그 가정 같은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교회를 큰 교회를 해도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규칙적으로 만나서 이게 삶을 나누는 삶의 현장에서 훈련하는 그게 가정이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워도 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엉뚱하게 못 가르쳤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고등학교 된두 딸을 데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태고적 이야기고 하여간 여러분이 KPM은 어떤 장소냐?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이 선교지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또 그리고 거기서 또 비전을 받고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나 정말 삶을 통해서 훈련 받는 그걸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는 대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의 전심으로 힘썼다. 그럴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해 볼게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이 거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120명만 계속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을까? 그런 몇 가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모였을까? 그리고 왜 기도했을까?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했을까? 그걸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분들은 똑같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속에는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하고 아주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이 사람들이 무엇이 동기가 돼서 그때 당시 여러분이 요한복음 마지막 정도를 보면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서워서 숨어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문을 꼭꼭 잠궈 걸고 숨어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꼭꼭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뭐문 열지 않고 나타나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우리가 120명 그 성도들에게 물론 그 120명 성도들 안에는 우리가 다 읽은 대로 가룟 유다만 빼놓고 열한 제자 이름이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다 거기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모였을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나? 그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기도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선포했을 때그 뜻을 붙잡고 벌써 이 120명 사도들은 하나님 뜻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우리 한경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익히 아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나눠주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 뜻이지만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그 예배 후반부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으로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진다. 구하여야 내가 행한다. 그래서 120명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일수록 그걸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구했겠어요? 그분들은 왜뭘 기다리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그 성령을 왜 받으려고 그러냐? 그 성령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으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정말 어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는 사명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증명하기 그 증거하는 그 사명감 그게 무슨 위험이 기다리고 무슨 어려움과
무슨 고난이 기다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 또 수많은 순교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120명 사도들은 하나님 뜻이 자기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제목을 기도의 수준을 높이자 좀 그러고 싶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수준 높은 얼마 전에 그 우리 교회 이게 목이 아프셔서 말씀보다는 그 27년간 지금 말씀을 잘 못하는 그 소르기인가 그 목사님 오셔서 그 목사님 그 간증 중에 또 그분 책에도 있지만 저는 책은 아직 못 읽었고 다른 읽은 책들이 많아서 근데 그분의 그 설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자기 목을 뚫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좀 그걸 간구하면 좋겠다 그런 음성을 듣고 정말 펑펑 울고 회개하면서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0명 사도에게 배울 것은 정말 이미 위험수당을 무릅쓰고 모여서 그 구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령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증거하고자. 마치 요새식으로 말하면 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나 하나님 위해서 나 좀 써주세요. 막 그렇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 120명 사도들은 그래서 그 120명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았고 더더구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혼동스러워하는 유대인들 왜 혼동스러워하냐니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완전히 같은 시대 메시아가 오셔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착각했던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2000년 전에는 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120명 사도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정확하게 위트니스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제 예수님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먼저 우리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의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탔어요. 저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가끔씩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제가 늘 최근에 와서 새롭게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지 주변 상황이 이러니까 감사 놓치고 주변 상황이 이러니까 자존심 세우고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갈수록 그걸 깨달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만 원하신다. 사랑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전재우 사장께서 정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또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저는 어제 더 흥분됐어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 그룹원 각자 가정교회가 부흥하는 걸 놓고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막혔을까? 그럴 때 사랑이 부족하다. 그게 뻔할 뻔자였어요. 그래서 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와
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막 계속 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정말 오늘도 읽는 묵상은 잠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 정말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빚을 내드린 것과 같다. 예. 근데 이 120명 사도들은 정말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이지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 물론 열한사도와 그 예수님이 정말 초림의 메시아인 것을 예, 정말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감격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잠깐 초림의 예수를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유대인들의 참 좋은 풍습은 그 문화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전 아랍을 상대로 6일 전쟁이 있었는데 그 6일 전쟁에 총 이스라엘을 구한 6일 전쟁의 총 지휘관이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에요. 이렇게 애꾸는 되게 이렇게 머리는 벗어지고 참 이렇게 위험스럽게 아주 생겼어요. 근데 그 6.1 전쟁 1967년 6.1 전쟁이 끝나고 다시 대학교 가서 자기 딸하고 무슨 과목인지 배운다는데 와 그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대학교 막 졸업하고 미국에 68년에 왔을 때인데 그 모세 다연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볼 때마다 나도 끝까지 공부하리라. 예. 근데 그 모세다연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대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어떤 문구만 나오면 그게 구약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을 그렇게 달달달 외운대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위트니스하게 된 것은 그 어부 출신 예, 우리 베드로 형님이 구약성경을 달달 외워요. 예. 언젠가 제가 본 책에 책 타이틀이 예수님께서 보신 책. 예, 그게 책 타이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보신 책. 그 책이 무슨 책이었어요? 구약이에요. 구약. 하여간 이 120명 사도들은 참 이게 사명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 그래도 큰절히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또 우리 KFM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예수 재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민족과 나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저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120명 사도들이 정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일반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기도 속에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 120명 사도들은 그 열한 사도를 비롯해서 3년 반 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되씹어봅니다. 기도하면서 되시고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날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 말씀, 또는 내가 오늘 하여튼 읽고 또 외운 말씀, 뭐든지 기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나의 살과 피가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리되고 내 걸로 정착하게 됩니다. 예. 다른 말로는 뢰마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들려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병행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이 약해져서 위험해요. 예, 그래서 엊그제인가도 지난주 주중에도 몰도바 우리 유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더 가르쳐라 말씀을 그리고 원하면 내가 또 꼭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BBTS 졸업생 모이자. 그리고 물론 좋을 때는 다 기도로 다 된 것 같지만은 한번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힘들할 때는 말씀이 딱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예.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부분에 가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이 순종 그러면은 순종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사울 왕과 다윗과의 다른 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든지 또 많은 분들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자녀들한테. 요새 저희가 몇 분을 모시고 그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제가 꼭 물어봐요. 예, 아니 그분들 자녀 이름들을 제가 다 외우니까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할래요? 예, 지금 누구라고? 예린이라고 예원이라고 생각하고 예원아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막 그런 거 이제 그런데 그러면 잘해요. 예, 잘하는데. 남은 파트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 순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겨요. 왜? 자기가 잘못한 건 뉘우치고 자살했지 않느냐. 인간이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인간이 자기 선생, 죄 없는 선생을 고발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가룟 유다를 불쌍히 봐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뭐,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옥 갔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그것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몰라서. 오늘
우리 베드로 형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한 것은 물론 그때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 다 아는 사건들이에요. 다 아는 사건들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그 사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목적이 있으면 돈을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예.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아직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저 수십 년 전에 동부에 갔을 때 그런 현상을 봤어요. 교회에서는 인기 짱이야. 근데 그분이 복음을 몰라요. 근데 또 이상하게 신학교를 나온 대학교 교수예요. 하여튼 복잡했어요. 마태복음 27장 계속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마태복음 27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제 시편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나그네의 공동묘지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사는 자가 없고 가룟 유다에 대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그 베드로 형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었죠. 젊은 나이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타인이 빼앗게 하시라고. 우리는 똑같은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어요. 12 제자들이 같이 다녔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11 제자는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변화선상을 가신다 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러 기도하러 데리고 셋만 데리고 그런 특수한 경우가 몇 번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12명이 다 똑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베드로 형님의 특징은 첫째,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고 부족한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지르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 그렇게 자꾸 자꾸 예루살렘 가서 죽으신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잡히시는 날은 완전히 정말 자기가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우리말로는 그 사람 알면서 모른다고 하면 뭐 내 목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주하면서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치사하고 인본주의로 보면 베드로는 아주 치사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영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양육하고 섬길 때 정확하게 이걸 집어줘야 돼.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어처구니 없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품으로 기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잠들어 있을 때 가서 축복 기도할 때 반드시 예, 그 기도는 무슨 뭐 목사 타이틀을 얻는 사람, 무슨 선교사 타이틀을 얻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이 성경이 없어요. 예, 저 아프리카 가면은 서로 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좀 제가 좀 기도하기를 어디 호텔 홀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좀 모이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지금 좀 호텔을 여기저기 좀 알아봐 주시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하나님. 그래서 제일 첫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뭐하는지 알았어요. 아까도 이사야서 53장 읽어드린 대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죄값을 대신 다 대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을 때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걸 물론 우리 은혜교에서는 은혜라고 그래요. 다 은혜라고. 그래서 괜찮아요. 다 은혜라고 그래요. 좋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처구니없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순간 펑펑 울다가 깨달은 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야. 예수님이 맨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은 예수님한테 맨날 배운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야. 나 그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 돼. 그 아버지한테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천국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고 천국에 가면 더 한 걸음 더 가서 상급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막연하게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은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6장에 가르쳐야 될 선생이 아직도 초보나 있고 있냐. 초보나 알고 있냐. 예. 그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드러나 보여요. 그 베드로에 비해서 그래서 그 베드로 형님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예. 그 자신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사람 가운데 예,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순교를 하게 하시면 그것처럼 영광이 없다. 예,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코비드로 병 걸려서 죽든 뭐 델타 코비드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순교해서 죽든 죽는 건 한 번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가다가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면은 주님 오늘이 그날 선교지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서 주님한테 가도 순교야.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베드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 보세요.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저도 그걸 정리해 봅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복음을 확실히 안다고 그러면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신, 우리 김광식 목사님 맨날 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고. 진실되게 믿으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천국에 있는 상급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우리는 단계단계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지금 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기도가 기도의 수준이 뭐냐? 가론유다는 어이가 없어요. 가론유다는 어떻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따라다니면서 오늘 읽는 성경이 증명해 주시 가론유다가 돈 때문에 판단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신학자들이 연구했겠지만 많은 사람 연구했을 때 가론유다는 민족주의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저렇게 수만 명을 먹이고 그럼 예수님 왕되면 끝나겠네. 근데 이분이 자꾸 피해 다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로마하고 아주 정면으로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로마 사람들은 잡을 생각 안 해요. 근데 제일 미워,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대제사장들인 걸 알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잡아다가 유대법에는 죽일 수는 없어. 돌로 때릴 수는 있지만은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로마 법밖에 없어. 그래서 가론유다는 이거 생각한 거야. 예. 아주 똑똑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에게 팔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해서 죽이할 때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냥.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가 확 해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로마를 다 뒤집어 퍼버리고 유대 왕국을 세우실 거다. 자기 마음대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자꾸 혼동하면서 이분 능력을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는데 메시아라면 능력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거 아니냐. 아 그래서 판 거예요. 돈 30, 은 30에 팔았으면 왜 은 30을 갖다 버리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의 메시아를 통한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쩌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일 먼저 골아떨어져 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지도 않고 또 그 말 그리고 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남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가론유다 늦었어요. 예, 그때는 계속 딴 생각한 거야. 오늘이 그날이다. 예, 요한복음 14장이니까 그 최후의 만찬때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한테 잡혀가지고 로마하고 부케하면 로마를 확 뒤집어 엎고 이제 와 그래야 신나가지고 완전히 자기 목적과 생각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난 은혜교에 뭐 10년 왔다고 은혜교에 가서 뭐 김광식 목사 말씀 듣고 한경 목사 말씀 들었다고 그걸로 내가 무슨 뭐 복음을 알고 뭐 그걸로 자신할 수 없다. 내가 정확하게 봐야 돼. 말씀 하나를 믿어? 네. 정말 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그 보석 같은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저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걸 만들어서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믿느냐고요. 가론유다는 믿지 않았어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싸우실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싸우시고 진짜 처참해 자기가 처참해 보니까 처참한 나머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자살한 심령 가운데는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뉘우침과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뉘우침은 혼자 하는 거고 회개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뉘우침은 자기가 무슨 통뼈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뉘우침 속에는 아무 신앙의 색깔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는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런 염체증이가 어딨냐, 염체. 예. 제가 가끔씩 생각나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때 1976년 주님과 첫사랑 때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을 도끼로 1976년에 도끼로 12명을 죽인 악당 이름이 고재봉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고 죽기 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800명 이상을 전도하고 죽습니다. 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믿지 않냐며 가룟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저걸 어떻게 이용하지? 저만 따라가면 어떻게 해서인지 저가 왕 되겠다. 근데 도무지 자꾸 피해 다니시니까 그러면 싸움을 시켜서라도 내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도 예수님이 서면 저도 쓰고 예수님이 가시면 저도 가고 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과 우리 뜻과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코비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120명 사도들은 정말 위험을 부르시고 위험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결국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스테반을 통한 핍박이 시작됐을 때 뉘우침과 회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뉘우침은 자기가 손해날 짓 했다, 멍청한 짓 했다. 예. 그 뉘우침의 척도는 인간의 양심, 문화적으로 주는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건 뉘우침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첫째, 회개는 뉘우침과 다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 내가 사랑을 못했구나.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얘기라고 그러는데 나는 길가 가는 저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했구나. 이게 말씀의 척도가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늘도 내가 사랑 못했구나.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왜? 회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기반으로?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반으로 다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8장 9절, 1장 8절 9절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이미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회개한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용서함을 믿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회개의 결과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120명 사도들은 기도의 수준이 대단했어요. 전 우주를, 우주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적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을 반드시 주시라고. 예. 그리고 그 성령을 왜 받으려고 그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습니다. 사명감으로 120명 사도들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메시지는 복음을 확실히 알면은 베드로와 가룟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가룟유다는 인본주의고 베드로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실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실수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가 저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희 마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서 오늘 또 제가 요새 이제 잠언을 제가 성경 몇 장씩 정독하는데 요새는 지금 잠언을 계속 정독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대목에는 두 번씩이나 나와요.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지만 그 끝이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거나 인격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을 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속아서 정말 우리는 옳다고 무슨 생각, 일을 하는데 끝내는 정말 도리어 남을 상처주고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데 정확한 회개는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용서하심을 믿고 회개하면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이 우리는 믿는 자 성도의 오늘 120명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KPM을 통해서 주신 사명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참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이 사명을 이루도록 나를 써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또 오늘 말씀 끝나고 예, 오늘부터는 우리 찬양 드리 설교 후에 찬양 드리실 때는 예, 일어나서 찬양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 드시고 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앉아서 기도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또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될지니라. 예, 이것을 알고 정말 승리의 삶을 시작한 예, 120명 사도들. 그 사도들의 예, 그 믿음의 예, 후예들로서 우리를 마지막 때 예, 더 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는 전민족 복음화를 놓고 예,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120명 사도처럼 기도하시는 기도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고 예,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0명 사도를 성도들을 통해서 참으로 부를 구하지도 않고 안전을 구하지도 않고 참으로 생명을 바쳐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120명 성도들이 밤나로 주야로 모여서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비전대로 쓰임받고 자는 사명감에 불타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감으로 불타는 우리 동행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기도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저희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는 기쁨이 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부르신 뜻을 우리 또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백배 결실로 주목을 주시고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제벌로 쓰임받는다. 아멘. 여러분들도 또 사업체 반드시 예,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업 비즈니스 통해서 더 큰 기업들로 성장하시길 또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이렇게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고 또 대화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또 새로운 창업과 또 여러 가지 또 사업 확장과 또 필요한 또 직원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게 그로스 페인이에요. 예, 우리 보면은 이제 KPM 우리 이제 사업체를 하나님께 축복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로잉 페인, 예, 이제 성장할 때 오는 예, 그런 것과 이제 그런 것을 또 하나하나 그럴 때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특권입니까? 이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열방을 구하시기로 지금도 기다리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하시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아버지의 계획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참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역자,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또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임재로 참으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의 악한 원수막이 한 길로 이간하거나 참으로 섭섭막이 또 여러 가지 유혹이 한 길로 왔다가 그 안일함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어기는 모든 유혹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 백배의 계시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삶으로 사용하시고 참으로 주님 홀로 영광을 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허락하신 귀한 섬기는 나라마다 저희들이 이전에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참으로 불쌍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악한 코비드가 참으로 묶임을 당하고 없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 믿는 형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큰 주님의 하늘나라 확장 사업의 부흥의 역사가 중국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참으로 퍼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확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과 도전 가운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 참으로 먼저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참으로 열매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아가서 사업체에서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틀림없다는 놀라운 축복을 정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앞에 요셉처럼 참으로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 사업체 한 분 한 분 한 가정 다 가정가정마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 또 육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 참으로 구름대같이 많이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참으로 예수 제자로 주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 주의 120명 성도들처럼 참으로 사명을 가지고 불타게 아버지의 비전들을 쓰임받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도록 또 그렇게 성장하도록 육의 자녀들 영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느니 이 더러운 코비디아 썩 물러갈지라.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암세포나 종기나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피 속에 혈관 속에 있는 수치나 모든 이 불편함과 어떤 스트로크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얼쩡거리고 방해하려니 망령된 거다. 우리 주 나사를 예수 이름에 명하느니 묶임 잡아 썩 물러가라.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사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이 수단과 망령된 거다.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KPM과 그룹원과 그룹21과 모든 우리 CEO 스쿨 BBTS 권속들에게서 얼쩡거리지 말고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 잡아 썩 물러가라. 우리가 오늘자를 기도하는 나라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심으로 이 더러운 코비드의 나사를 예수님의 명하니 묶임다고 쓱 물러가라. 나사를 예수님의 명하니 묶임다고 쓱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과 역사심을 믿고 참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시고 네, 담대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